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네. 저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258페이지죠? 맞나요? 이게 맞나? 예, 맞나요? 258페이지 맞나요? 37번부터 하는 거 맞습니까? 혹시 그 앞에 거 안 한 거 없습니까? 맞나요? 자, 이 258쪽 그 36번은 난이도가 좀 높은 거예요. 36번은 난이도가 좀 높으니까 요거는 그 여러 이제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대부 비율은 물으면은 이제 일단 뭘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 가치 전체 중에서 부채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그 공식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가치 전체가 매매 가격이죠. 그죠? 이제 그 다음에는 부채 잔금 또는 대부액을 계산해야 되죠. 대부액을 계산해 내려면은 그 두 가지 나머지 부채 서비스액과 저당 상수를 이용을 해야 되죠. 그렇게 두 가지 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묻는 거는 36번이죠. 대부 비율인데 이게 부동산 가치분해.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 가격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부채 잔금이라는 것이 대부액과 같은 거잖아요. 요거는 제시가 돼 있잖아요, 문제에서. 요거는 제시가 돼 있으니까 내가 찾을 거는 부채 잔금 대부액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머지 자료가 두 개가 있죠. 하나가 부채 감당률인가요? 나머지 하나가 부채 서비스인가요? 부채 서비스액. 나머지 하나 부채 서비스액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저당 상수가 있죠. 이런 계산 문제는 이런 자료가 제시가 돼 있을 때 이것만 보고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와 관련된 뭔가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저당 상수 나오면 늘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 해서 뭘 계산해요? 부채 서비스를 계산해요. 이 부채 서비스 계산하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가유 순전후 할 때 순에서 전 내려갈 때 부채 서비스 빼잖아요. 그러면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를 알면은 부채 서비스에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가유 순전후에서 그 빼는 과정에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앞에 우리 이제 이론 할 때 한번 다시 기억해 봐요. 가유 순전후 할 때 유에서 순 내려올 때 영업 경비 항목에서 영업 경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이론적으로. 그리고 순에서 전 내려갈 때 부채 서비스에 가는데 그 부채 서비스액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원리금 균등 상환에 원리금 균등액이다 이렇게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 원리금 균등액에 가는 거죠. 우리 요거 저당 상수 화폐 시험 같이 할 때도 했죠. 저당 상수를 곱하면은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 부채 서비스액이야. 그러니까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에서 부채 서비스액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유 순전에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저당 상수가 보이면 바로 요걸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로 제시돼 있죠? 부채 서비스액이 1억 원으로 제시돼 있죠. 1억 원이죠. 1만만이 1억이죠. 그리고 저당 상수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0.2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두 가지 숫자를 알기 때문에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0.2를 곱해서 1억이 되려면 대부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0.2가 이쪽으로 해서 나누면 돼요. 아니면은 한번 곱해보는 거죠. 10억이라면 10억 곱하기 0.2 하면 2억이 되잖아요. 10억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5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액이 5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억에서 이게 5억이 되니까 대부 비율은 50%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식을 좀 생각을 해야 돼서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는
들어본 적 있지. 이것도 들어본 적 있지. 들어본 적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서 풀기가 쉽지는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휴가 기간에 잘 휴가를 보냈어요? 지금 휴가 기간 동안에 뭐 했어요? 얼굴이 헬쓰개지고 왔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얼굴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아니 얼굴이 헬쓰개졌어 지금. 뭐 했어요 도대체? 아니 뭔가를 했는 것 같아. 아니면 무슨 극기 훈련 갔다 왔던가. 얼굴이 영 다른 사람이 돼서 왔어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37번부터 보면은 37번이 이제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거잖아요.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 요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지금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거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요 두 개를 알면은 얘를 알 수 있잖아요. 저당 상수와 부채 서비스액을. 그런데 거기 차입자의 연소득이 5천만 원, 또 주택 구입 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DTI가 40%, 저당 상수가 0.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여기서는 지금 부채 서비스를 이제 계산하는 또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부채 서비스를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연소득에다가 DTI를 곱하면은 이 DTI의 의미가 뭐예요? 총부채 상환 비율. 내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의 40%까지는 원리금 상환하는데 돈을 쓸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소득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의 비율을 DTI라 그래요. DTI. 그러니까 이게 40%다 이 뜻은 뭐예요? 5천만 원의 40%까지. 5천만 원의 40%는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까지를 뭐로 쓸 수 있다? 부채 서비스액으로 쓸 수 있다. 그 한도를 정해놓은 게 DTI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소득에다가 0.4를 곱해도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는 거. 부채 서비스액의 한도가 나오는 거, 한도. 자,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는 연소득 곱하기 DTI. 예, 연소득의 몇 프로까지 부채 서비스액을 쓸 수 있다. 이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의 부채 서비스액. 요 두 개 값이 어때야 돼요? 두 개 값이 같아야 돼요. 이 두 개 값이 같아야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에 있는 값이나 연소득 곱하기 DTI 있는 값이나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도 부채 서비스액이고 이렇게 해도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이 자료에서는 얘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얘를 묻고 있으면서 알려준 자료는 저당 상수 0.1을 알려주고 있죠. 연소득 얼마 알려주고 있고요. 5천만 원 알려주고 있고 DTI는 0.4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얘가 나오겠죠. 맞나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 있는 것이나 연소득 곱하기 DTI 있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제 요 값이 이쪽으로 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누기 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 곱하기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공식화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했어요. 주택의 경우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할 때 주택의 경우에 LTV 기준이 있고 DTI 기준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LTV 기준은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있고 DTI 기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요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소득에다가 DTI를 곱한 후에 저당 상수로 나누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연소득 곱하기 DTI 나누기 저당 상수.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뭐 어차피 또 새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공식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 해도
원리금 균등 상환에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고 연소득 곱하기 DTI에도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니까 요 값이 같다라고 해서 여기 이쪽으로 넘어와서 나누기 해서 연소득 곱하기 DTI 나누기 저당상수, 연소득 곱하기 DTI 나누기 저당상수 요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곱하기 나누기. DTI는 곱하고 저당상수는 나누고. 근데 요거는 쉽다 그랬죠. 요거는 부동산 가격에 몇 퍼센트 대출해준다 이거잖아요. 이건 이제 문제에서 LTV를 주죠.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제 넘어가시면은 38번은 요거는 이제 다 준 거죠. 38번은 요 자료를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LTV도 주고 DTI도 줬죠. 38번 LTV도 주고 DTI도.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 주택 시장 가치가 6억 원이고 그러면 6억 원을 어디다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 쓰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 6억 여기다가. 그다음에 연소득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6천만 원 여기다 쓰란 말이죠. 자, 이 사람이 다른 부채가 없대요. 다른 부채가 없으면 A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 금액이죠. 연간 저당 상수가 0.08이니까 여기다 쓰면 돼요. 그다음에 LTV가 60%죠. 0.6 여기다 쓰면 되고요. 그다음 총부채 상환 비율 40%니까 0.4를 여기다 곱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이제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자료 다 나왔잖아요. 다섯 가지. 그럼 여기는 66이 36. 그냥 3.6억 되는 거죠. 여기는 요거 곱하면은 2,400만 원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부채 서비스 한도가 2,400만 원이에요. 요 두 개 곱해서도 2,40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요거 지금 내부에 곱해서 2,400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와서 나누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2,400 나누기 0.08 하면은 계산기 두드리면은 3만만 나올 거예요. 3만만은 이제 3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6억, 여기는 단위가 억이고. 그래서 3억과 3.6억이 3억 대출받을 수 있는 거죠. 작은 쪽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3억 있죠? 4번. 됐습니까? 근데 이제 38번은 이제 이렇게 풀면 되는데요. 39번은 뭐가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잖아요. 1억 2천만 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요? 이거하고 똑같이 풀면 돼. 다 풀고 난 후에 마지막에 3억에서 1억 2천 빼면 되는 거예요. 문제 푸는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계산 문제를 볼 때는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39번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기존 부채에 따른, 기존 부채가 뭔지는 말 안 해줘요. 그게 기존 부채가 얼마인지는 말 안 해주고, 기존 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여기 이제 뭐, 1200만 원 있어요.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알려준 게 아니고, 기존 대출받은 금액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1200만 원이라고 알려줘요. 이럴 때에는 계산 다 끝난 후에 1200을 빼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빼야 돼요,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쓸 수 있는 한도가 1년에 2,400만 원만큼을 이제 원리금 상환하는데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다른 부채 때문에 1,2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한도가 줄어들어요. 여기서 1,200을 빼야 돼요. 한도가 1,200으로 주는 거죠. 그 1,200을 뭐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0.08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도, 부채 서비스 한도에 빼는 문제냐 아니면은 그 39번처럼 대출 금액을 알려주면은 계산이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대출 금액을 빼주느냐 그거예요. 근데 요 형태의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더 높단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이거는 버리고 요것만 하면 되죠. 39번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쪽으로 갈수록 출제 빈도는 낮고 난이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출제 빈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쪽에서 이제 멈춰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9번까지는 이제 풀면 되고요. 자, 근데 요거는 지금 주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40번 넘어가시면은 자, 40번 넘어가면 이거는 수익성 부동산이에요. 지금 주택의 경우에는 LTV와 DTI 이렇게 해요. 그 이유가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내가 살고 있을 뿐이지 주택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받는 사람의 연소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금 흐름 기준이라고 그래요. 현금 흐름 기준.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해야 상환을 할 거 아니에요. 원리금을 상환. 근데 요거는 자산가치 기준이에요. 이건 자산가치 기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혹시라도 상환을 못하게 되면은 집을 처분하면은 상환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매달 매달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이것만 보고 대출해 줬지만 이제는 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주택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대출받는 사람이 연소득을 보는 거고, 수익성 부동산에서는 뭐가 발생해요?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에서 경비 떼고 해서 순영업소득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LTV 기준은 있어요. 여기서도 LTV 기준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부채 감당률 기준이에요. DCR, DSCR 또는 DCR, 부채 감당률이라 그래요. 부채 감당률 기준이에요. 현금 흐름 기준이 되는 거죠, 이쪽이. 그건 자산 가치 기준이 되고. 이쪽은 어차피 똑같아요. 부동산 가격에다가 LTV를 곱하면 돼요.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하는 거. 그럼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는 똑같은데, 이제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순영업 소득을 준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순영업 소득.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곱하면 아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 두 개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된다 그랬죠? 그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 상수하니까 대부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궁금한 게 부채 서비스액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가유 순전후 할 때 요 순이잖아요, 순. 순영업소득에 여기 부채 서비스액 있잖아요. 이걸 빼가지고 세전이 나오잖아요. 빼가지고 세전이 나오잖아요. 나누어서는 뭐가 나왔어요?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거 하면은 부채 감당률이란 말이에요.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했죠. 그래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하면 뭐가 나와요? 부채 감당률이 나오죠. 근데 요 부채 감당률 자리와 부채 서비스액 자리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자리를 바꿔도 되죠.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은 부채 감당, 요거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제 과정을 보고 결과 왜 그렇게 되는지만,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 분의 순소득 하면 부채 서비스액 나오죠. 우린 부채 서비스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앞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 해도 되고, 연소득 곱하기 DTI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부채 서비스를 구하는 세 번째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해도 부채 서비스가 나와요. 근데 이 나누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잖아. 이게 나누기잖아. 이게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이 부채 감당률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 된 거예요. 그 부채 서비스액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또 여기다가 나누기 저당 상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부채 서비스액 연소득 곱하기 DTI 해서 나오는데,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해서 부채 서비스를 구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수업할 때 이거는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기억하는 거고, 이쪽은 나누기 나누기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한 것 같아요. 근데 까마득하게 이제 또 까먹었겠죠.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뭐 반복하면 되겠죠. 한 번 또 하고 한 번 또 하고 반복하면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 것 같지 않나요? 이럴 때는 빈말이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누기만 하면 돼요. 자료를 찾아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40번과 41번은 연습게임이에요, 연습게임. 40번과 41번은. 순영업소득이 1800만 원이고, 적용되는 부채 감당률이 1.1대. 부채 서비스액은 묻죠? 부채 서비스액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하면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50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나오고, 41번은 위 문제에서 어떤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조건에 따른 재당 상수가 0.12라면 투자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예, 부채 서비스를 계산해 놨잖아요. 1500이라고. 그 위에 문제에서. 이제 재당 상수가 0.12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1500 나누기 0.12 하란 뜻이죠. 그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1500 나누기 0.12 하면은 1억 2500만 원 나오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밑에 문제예요. 41번 문제. 그러니까 40번, 41번 문제는 이제 42번 문제를 풀기 전에 연습하는 연습게임이에요. 42번 문제는 이제 결합된 거예요. 40번과 41번이 결합된 거예요. 거기는 다 주고 있죠. 대출 기준이 부채 감당률은 1.4 이상, 재당 상수는 0.1, 순영업소득은 2.1억. 요거 이제 순영업소득 2.1억 알려준 거예요. 부채 감당률 얼마? 1.4 알려준 거예요. 재당 상수는 0.1 알려준 거죠. 그러면 2.1 나누기 1.4 하면은 요거 1.5 나오나요, 요거? 2.1 나누기 1.4 하면은 1.5 나오죠. 1.5를 다시 또 0.1로 나누면은 15가 되죠. 15억 대출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고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사실 문제를 푸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서 문제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거를 머릿속에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이 계산 문제 풀 때 그 훈련을 많이 했어요.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훈련. 그러려면은 뭐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료, 제시된 자료. 제시된 자료를 보고서 또 올릴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자꾸 마련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나오면은 어떻게 푼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묻는지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대출 가능 금액 하면 이쪽 동네란 말이에요. 대출 가능 금액을 묻는 거는 주택의 경우냐,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냐, 이렇게 일단 먼저 분류를 해야 되겠죠. DTI가 나오면 이제 주택 쪽으로 보내야 되고요.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은 요 수익성 부동산 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제가 만약에 계산 문제를 정리를 한다면 그렇게 할 거라고요. DTI가 나오면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물으면 이쪽 주택으로 해서 곱하기 나누기로 가는 거고, 부채 감당률이 나온다. 상업용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나누기 나누기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료를 봤을 때 질문을 하는 것과 자료를 봤을 때 머릿속에 분류가 되도록 하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계산 문제도 계산 문제 직접 풀어보는 것도 풀어봐야 되지만 그게 우선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로 연습을 했는가 하면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실수도 하고 하니까 일단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푸는지 푸는 방법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기면서 본 거죠. 실제 이렇게 풀지 않고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그 훈련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은 이제 모범 답안이나 이걸 봐야죠. 해설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였죠.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순서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게 맞는지 이제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왜냐면은 풀다 보면 또 실수하는 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관문이 있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머릿속에 더 이상 들어가도 이제 공부해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한계가 오죠. 이제 너무 머릿속에 너무 많이 차 있으니까 공부를 해도 자꾸 튀어나가죠.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는 단계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했던 거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안 까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도 까먹지 않나요? 해도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거 자꾸 보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무슨 교재를 보거나 할 필요 없이 봤던 책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예, 이렇게 하면은 특히 우리는 60점이 넘으면 되는 시험이잖아요. 이런 시험은 굳이 많이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같은 교재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장땡이 장땡. 왜냐면은 다른 교재 봐봤자 눈만 낯설고요. 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요. 예, 시간만 더 걸려요. 예, 같은 교재를 계속 반복하면 그 교재에서 다 60점이 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 아시겠죠? 예, 아직 들어갈 빈자리가 많이 남아있는가요? 빈자리가 많이 남아있으면 또 채워야 되고. 됐죠? 자, 이렇게. 그럼 이제 43번을 보시면은 43번. 예, 43번은 이제 다 준 거예요. LTV도 주고 DTI도 주고.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벌써. 예, 거기서부터 벌써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택이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음과 같다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 읽으면서 머릿속에 벌써 얘는 DTI로 가는구나, 얘는 부채 감당률로 가는구나, 이게 벌써 판가름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나오잖아요. 부채 감당률이 1.2죠. 그럼 이게 이제 이쪽에 쓰면 되는 거죠. 이쪽에 부채 감당률이 1.2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가 뭐예요? 대부비 0.7. 이쪽이 0.7이에요. 이쪽이 0.7. LTV가. 그리고 연저당 상수는 0.1이죠. 여기는 0.1.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15억이죠. 15억이에요.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1.2억이에요. 그럼 다섯 개 숫자 다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곱하면 돼요. 15 곱하기 0.7 하면은 10.5.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나누기, 1.2 나누기 1.2니까 1이잖아요. 1 나누기 0.1은 10이죠. 네, 양쪽 중에 작은 쪽이니까 1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머릿속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이 떠오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도록. 주택이냐 상가냐. 그러니까 DTI 쪽으로 가느냐 DSCR 부채 감당률 쪽으로 가느냐. 그거 보는 힌트가 어디 있다고요? 주택이냐 상업용 부동산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힌트를 얻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수학 선생님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고마워요.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다른 거 말씀 안 해주셨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랬어요. 딱 한마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실마리를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이다 주택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예,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됐고요. 자, 이제 44번을 보시면은 이 44번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관한 설명. 이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여기 지금 44번에서부터 46번까지 이론 문제인데요. 기출 문제로서 이론 문제인데 대체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44번에서부터 46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론은 쉬웠어요, 지금까지. 근데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아무튼 이제 44번에 46번까지 중에 44번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맞죠? 예, 할인해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또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당연히 현금 흐름 예측할 때는 여러 가지 예측 기법을 동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의 지분 복귀액도 포함된다. 자, 우리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 그랬죠. 그러려면은 매 기간 동안 운영할 때 그 운영 기간 동안에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다 계산해야 돼요. 5년을 운영하면 5년간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다섯 번째 연도까지 매년의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되고요. 세후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나중에 처분할 때 세후 지분 복객도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4번에 순영가법, 내부순율법 및 수익성 지수법 등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순순에 모두 다 하피시간 같이 고려하는 거잖아요. 순순에. 그리고 현가, 현가가 더 추가로 있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 환원율 및 지분 배당률 등이 있다. 자, 여러분들 이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은 어디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어림셈법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잖아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나오는 용어들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것이 되겠죠. 다음에 45번, 46번 중에는 45번처럼도 나오고 45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46번을 보겠습니다. 46번에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익성 지수법이나 순현재가치법은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결정 기법이다. 이거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순순해 했잖아. 순순해. 그다음에 이번에 단순회수기관법이나 회계적익률법은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순순의 현가, 현가가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죠. 이런 것 안 어렵단 말이에요. 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그 투자를 기각한다.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요. 별로 수익이 크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림셈법 중 순소득승수법의 경우 승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몇 년 걸리느냐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승수값이 클수록 뭔 소리예요? 승수값이 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본 회수 기간이 짧다 틀린 거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 이런 건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보다 순현재 가치법이 투자 증거로 선호된다. 순현재 가치법은 투자자의 부를 극대한다는 보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는 안 어려워요. 이게 투자 분석 기법에서 그러려면 뭐는 해둬야 되는가? 순순의 현가, 현가하고 그 뜻은 물었을 때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뜻 순현가가 뭐예요?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이렇게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47번, 48번. 자, 이런 형태의 문제 앞에서도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계산하게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패스하라고 했죠. 근데 무조건 패스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가 있는지 보고 예를 들어 47번에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 지분 배당률은 자신 있다. 또는 뭐 종합 환원율은 종합 자본 환원율, 자본 환원율이나 종합 자본 환원율이나 같은 말이에요. 제일 자신 있는 거 한두 가지는 계산해 본다. 거기에서 답이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패스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 보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47번은 이제 여러분들이고 따라 쭉 해 보면 되는 건데요. 48번을 풀어 보겠습니다. 48번과 같이 나오면 일단은 패스하라 그랬죠. 도표가 나오고 밑에 서술식으로 지문이 나오면은 그는 일단 패스를 해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묻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 4번 지문처럼 PI가 큰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이렇게만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ABCD, 2번에 ABDC, 3번에 BADC, 4번에 뭐 CAD 이런 식으로 순서만 묻는 문제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각각을 묻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순서만 묻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렇게 푸는 훈련은 해야 돼. 평소에 훈련은 하되 시간이 걸릴 듯 하면 일단 패스하라는 거죠. 그래서 ABCD가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300, 100, 100, 100 나가죠.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630,
315, 420, 262.5. 내년에 들어오는 이렇게 자료를 보통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은 현재 들어오는 돈 계산하는 거예요. 현재 들어오는 돈.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들어오는 돈을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그게 순서예요. 그게 첫 번째 순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 딱 봤을 때 아 이거 먼저 할인하는 거. 이 순서예요. 이 순서. 제일 첫 실마리가 그거예요. 실마리가 뭔지 아시죠? 실의 제일 앞부분을 실마리라고 하잖아요. 엉켰을 때 실마리를 찾아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작업이에요. 그러려면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할인율이 있어야 되죠. 할인율이 5%죠. 그러면 1.05로 나누기 하는 거예요. 1.05로 나누기. 그럼 여기는 600이 되죠. 여기는 300이고 여기는 400이고 여기는 250이 되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수년가만 묻는 게 아니고 PI도 묻죠. 수익성 지수. 보통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물으면 간단해요. 근데 수년가는 빼기 하는 거죠. 이거. 현재로 바꾼 거예요. 현재로. 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600에서 300 빼면은 300. 300에서 100 빼면 200. 400에서 100을 빼면 300. 250에서 100을 빼면 150이죠. 근데 PI는 나누기 하는 거죠. 600 나누기 300, 300 나누기 100 이렇게. 나누기 하라는 얘기는 현재 나가는 돈의 몇 배인지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600 나누기 300 한다는 얘기는 300에 몇 배냐 이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2배고 여기는 3배고 여기는 4배고 여기는 2.5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요 둘 중에 하나만 묻는 문제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각각 이제 대답을 해야 되니까. A와 C의 수년가는 같다. 그럼 A 수년가, C 수년가 같죠? 그다음에 NPV가 가장 작은 사업은 D다. NPV가 가장 작은 사업. 수년가죠, 수년가. 자, D 맞죠? 그다음에 C의 PI는 4다. PI, C의 PI 4 맞죠? 그 다음에 PI가 큰 순서는 C가 제일 크죠? C 다음에 뭐예요? B, 그 다음에는 D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C, B, D, A. 근데 거기는 C, B, A, D로 되어있죠. 4번이 틀렸죠. 맞나요? 그 다음에 5번에 총 투자비가 300만 원일 경우 A만 수행하는 투자안보다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의 타당성이 더 높다. A만 300이 있으면 A만 투자할 수가 있고 300이면 이 셋 투자할 수 있잖아요. A만 투자하면은 순연가가 300밖에 안 되지만 B, C, D를 함께 투자하면은 순연가가 얼마가 돼요? 650이죠. 방금 650 계산할 때 덧셈 했죠. 덧셈. 그 덧셈 한 거를 뭐라 그래요? 이게 순연가법은 뭐가 성립한다 그래요? 가치 가산성이 성립. 이런 건 이제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어려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문제로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10년간 15문제 중에 이론 15, 계산 15 중에 이게 어려운 게 이제 근데 이런 형태로 다시 출제되면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알았으니까. 근데 수익성 지수는 이거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수익성 지수는 3 더하기 4 더하기 2.5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같이 가산성이 성립한다. 수년가법의 장점이죠.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수익성 지수는 저렇게 계산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는 거 300 다 하고 들어오는 거 다 하고 해서 해야 돼요. 다 하면 어떻게 돼요? 950인가요? 2, 3, 4, 950. 300분의 950 되는 거죠. 맞죠? 300분의 950. 이걸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안 되죠, 또.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나, 이런 경우에는? 9.5. 더해서 3으로 나누면 9.5를 3으로 나눠야 되죠. 그렇게. 아무튼, 이런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저기 100, 100, 100이 같기 때문에.
백백백이 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때는 그냥 그나마 좀 계산이 편해요. 근데 백백백이 서로 다르면은 계산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법은 내부 수익률법과 함께 같이 가산성 성립하지 않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8번은 이제 4번이 정답이고, 아무튼 이렇게 푸는 방법을 알아는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딸랑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만 묻는 문제는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셔서 금융론으로 가시면 돼요. 자, 금융론에서는 이제 1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나마 2번부터 조금 그래도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예, 2번부터. 그 중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1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2번부터 간혹 나오는 건데 그 중에 3번. 3번에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다음 용어 중 틀린 것은, 1번 신탁금융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은 후 받은 수익 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다. 신탁이면 신탁. 신탁은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 개발 신탁 하잖아요. 개발 신탁. 신탁 개발 또는 개발 신탁. 신탁 개발할 때 이 특징이 뭐예요? 신탁 개발의 특징이.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해놓고 개발하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데 얘는 맡기면 이제 뭘 줘요? 수익 증서를 주거든요. 그 수익 증서를 이 금융기관에 맡기고 대출받는 거예요. 신탁금융.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사채 발행이 이에 해당한다. 그죠? 돈 빌리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거는 무슨 금융? 부채금융. 이건 특징이 뭐예요? 이자 주는 거예요. 이자.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의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금의 유용성이 높아진다. 총부채 상환 비율이 조금 전에 했던 DTI예요. DTI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적용하는 경우 어떤 게 대출받기가 어려워요? DTI를 적용하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소득이 적으면 대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유용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금의 유용성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란 담보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융자 잔금의 비율을 말하며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많이 대출해 주니까. 그 다음에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을 말하며 주식 발행이나 신디케이션 등이 그에 대한, 그렇죠. 신디케이션은 투자자 모집이죠. 투자자를 모집해서 결국 자금을 모집한 후에 그거를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금을 배당해 주죠. 지분금융의 특징은 배당, 부채금융의 특징이 이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4번, 5번 이런 형태의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4번, 5번 형태. 그러니까 지분금융에 속하느냐 부채금융에 속하느냐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 볼게요. 지분금융과 관련이 없는 것은 했는데 조인트벤처가 뭐예요? 요거는 금융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한다 그랬죠. 보통은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요 조인트벤처의 특징은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해요. 그러니까 무슨 금융이 되는 거예요? 지분금융이 되는 거예요. 지분금융. 그다음에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거 지분금융이죠. 투자자 모집해가지고 배당해 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 펀드 있잖아요. 펀드 3번에 펀드 들면은 배당해 주는 거예요? 정해진 이자 주는 거예요? 펀드 배당이죠. 그러니까 무슨 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부동산 투자신탁,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잖아요. 회사 무슨 금융? 지분금융, 주식회사죠. 5번에 담보 신탁에 의한 자금조달, 이거 뭐예요? 부채금융. 저 신탁 좀 전에 신탁금융 했죠. 신탁개발도 있고요, 신탁관리도 있고요, 신탁처분도 있고요. 요거를 글자를 바꿔버리면은 요거 개발신탁이라 그래. 개발신탁. 요걸 바꾸면은 관리신탁이라 그래요. 처분신탁이라 그래요. 요거는 금융신탁 아니고 담보신탁 그래요. 신탁개발은 개발이에요, 신탁이에요?
신탁 개발이 개발이에요, 신탁이에요? 개발 신탁은 신탁이에요, 개발이에요? 돌다리 하면은, 돌다리, 나무다리, 돌다리 하면은 그게 다리예요, 돌이에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리죠. 다리는 다리인데 돌로 만든 다리, 나무다리, 다리는 다리인데 나무로 만든 다리. 초점은 몸, 그래서 그걸 체언이라고 하죠. 우리 국어 할 때 앞에 거는 수식어고 돌로 만든 다리 그렇잖아요. 예, 그 뒤에 거는 체언, 몸체.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요거는 초점이 여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 맞춰져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라고요. 신탁은 신탁인데 담보 목적 신탁, 개발하기 해주세요, 개발해 주세요 하는 신탁, 관리해 주세요 하는 신탁,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탁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금융을 공부하잖아요. 금융을 공부하니까 신탁 금융에서 언급이 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발 공부하니까 신탁 개발에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관리하니까 신탁 관리해서 언급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탁금융이나 담보신탁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얘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고, 금융 관점에서 보는 거고, 얘는 신탁 관점에서 보는 거고. 네, 내용은 같은데, 내용 같은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출 받는 거예요. 대출 5번 금융 이 신탁금융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음에 5번도 쭉 내려가 볼까요? 예, 5번에 1번 주식 발행, 지분 금융, 부채 금융, 지분 금융. 그다음에 2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차입. 차입이 뭐예요? 돈 빌리는 거잖아요. 부채 금융이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현물 출자. 출자가 뭐예요? 출자. 출자는 주식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현물로 주식을 사는 거죠. 예, 지분 금융. 조인트 벤처, 신대기 전부 다 지분 금융이죠. 됐나요?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뒤에 더 공부하겠지만 뒤에 오늘 뒤에 MBS나 ABS 이런 거 전부 다 부채금융이에요. 지금 자, 좀 쉬고 이제 인플레이션부터 보겠습니다.